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그리고 저희 팀에서 가장 잘생긴 친구. 네. 아이, 뭐야. 아이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네. 네. 제 이름은 강동근이고요. 아, 저희 팀 이름은 디오비예요. 인스타그램에 디오비 한 번씩만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죠? 네. 그러면 다음 잘생긴 친구. 네, 안녕하세요. 다음으로 잘생긴 친구 이태영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다음으로 잘생긴 친구. 내가 가야지. 아, 예, 아, 여러분들, 오랜만은 아닌데, 아, 네. 아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제 이름은 이재환이고요. 여러분들, 금요일날 이렇게 또 저희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뒤에 또 공연 있으니까요, 여러분들. 좀 이따가 또 만나요. 안녕. 에이요. 에이요. 자, 마이크 좀. 안녕하세요. 오케이, 리아나, 리아나. 맞습니다. 제 얼굴이 약간 생소할지도 모르는데, DOB 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래퍼, 리아? 나? 해서 리아나예요. 간단하죠? 제 이름 한 번 더 외쳐보면서 여러분 박수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내 이름 리아나 박수! 다음으로 잘생긴 친구. 어, 갑자기? 안녕하세요. 저는 뭐 잘생기진 않았고요. 특이하게 생겼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팀에서 비트를 만들고 있고 랩을 하고 있는 범고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 듀오비 춤팀이랑 힙합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너무 지금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. 그리고 저희 팀에 슈가보이가 한 명 있어요. 마지막 저희 팀에 슈가보이로 소개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받으세요! 설탕보이! 아, 네, 안녕하세요. 무설탕 같은 남자 캐시그라운드라고 합니다. 저는 작사 작곡 편곡하고 비트 만들고 있고요. 그리고 한 일주일에 한두 개씩은 노래 만들고 있으니까 노래 많이들 들어주세요. 네. 네. 이제 다음 순서 어떻게 되죠? 제일 못생긴 친구. 이제 대표님한테 무슨 말벌 씌워. 대표님! 너 잘해! 저 했는데요? 저 했는데요, 아까? 아, 형 했어요. 제일 못생긴 친구야. 아, 진짜 공부 잘한다면서 거짓말이었다. 아, 머리도 나쁘고 얼굴도 못생겼고. 여기서 와, 우리 멤버 성적표 다 같이 공개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. 와, 이 친구. 네, 은퇴하겠습니다. 초중학력 어디죠? 저 대학교 졸업이요. 저는 대학교를 갔지만 음악에 뜻이 있어서 중퇴를 했습니다. 음악에 뜻이 있어서 중퇴. 들어가세요, 소개하게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 이름이 두 글자예요. 성이 박, 이름이 지, 박, 지라고 합니다. 네, 저희 팀 이름은 D.O.B라고 하고요. 네, 오늘은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퍼포먼스하는 친구를 다 같이 하는데 재밌게 보고 계세요? 네, 아마 음악하는 친구 중에 모르는 친구 있을 수도 있고 퍼포먼스하는 친구 중에 모르는 친구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아까 자기소개한 것처럼 한번 다 알아가시고 혹시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저희 D.O.B 여기 약간 짜리몽 짜리 지금 저희 팀에 저 밑으로 몇 명이 있는데 아 그래서 앉아 싶었어요. 원래 키가 제일 작았는데 네. 죄송합니다. 몇 분 세 분 죄송해요.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?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? 네, 여기 인스타그램 아이디 들어가시면 저희 멤버 다 팔로잉 돼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 공연까지 열심히 해서 여러분도 즐거운 금요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